안녕하세요, 피터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들한테 사연을 받고 나이대별, 상황별, 직업별 어떤 신발을 신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추천을 해줄 거거든. 10대부터 40, 50대 다양한 사연을 지금 받았으니까 사연 한번 읽어보고 신발까지 추천하는 그런 컨텐츠 바로 진행해볼게요. 예. 첫 번째 사연이에요. 10대 이모씨. 형, 나는 피터사이즈 채널을 즐겨보는 고등학생이야. 요즘 신발 사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유행하는 신발을 사자니 흔히 말하는 급식 신발 같고, 또 그렇다고 너무 평범한 신발을 신고 싶지 않은데 교복에도 잘 어울리고 사복에도 잘 어울리는 신발 좀 추천해줘. 그러니까 유니크한 거 추천해달라는 거 아니야 임마. 어? 일단 대중적으로 많이 신는 신발을 추천해주고, 유니크하게 신을 수 있는 거 찝찝으로 날려야지. 유니크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 유명하진 않다? 그런 신발이 어딨어 새끼야. 멋있는 신발들은 다 유행을 하게 돼 있단 말이야. 한번 보자고. 첫 번째 신발은 척 테일러. 하이입니다. 하이. 로우 말고 하이 새끼야. 요즘에는 컨버스에서 다른 스타일을 많이 도전하려고 여러 가지 라인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그냥 근본으로 사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괜찮다 새끼야. 그냥 매일 신을 거 하나 산다고 하면은 척 테일러 하이 요걸로 가는 거야. 컬러가 좀 들어간 것들, 선플라워 이런 것들, 오렌지도 괜찮고요. 블루도 괜찮고 아마존 그린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예. 요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반스 어센틱. 예. 어센틱도 컬러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소재도 가가지고 패턴도 막 들어간 것도 있고, 체커보드로 사도 괜찮고, 어센틱으로 가던가 올드스쿨로 가던가 새끼야. 여러가지 디자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활용도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면은 컬러가 믹스된 거라든지 이런 패턴이 믹스된 것들은 피해주는 게 더 좋을 거다. 그 다음에 슬립온도 괜찮아. 내가 산 슬립온 딱 여기 바로 나오네. 요거 볼트라인으로 하나 구매를 했거든. 코디에 활력 불어넣어주는데 아주 괜찮아. 그리고 이런 컬러들이 의외로 교복에도 너무 잘 어울려. 교복에 맨날 무채색 맛있잖아. 살짝 컬러 들어간 신발에 맞춰주면 약간 스타일 느낌 낼 수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피해주라는 거야. 이런 게 예뻐 보이면 형이 말릴 수는 없지만, 아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차라리 컬러 독특한 이런 걸로 가는 게 더 낫다. 그 다음에 뉴발란스 574. 내가 학창시절 때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그 574 지금도 많이 신습니다. 왜냐? 근본이기도 하고 교복에 너무 잘 어울려. 이만치 잘 어울리는 신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나이키 코르테즈 새끼야. 이것도 괜찮아. 포레스트 건프도 물론 괜찮습니다. 소재는 나일론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통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 있는데 그건 너 취향에 맞게 그냥 바로 구매를 하시면 된다고요. 옛날에 GD가 신어서 살짝 유행했지만 지금 신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신발이라고. 나이키 기본 심플한 실루엣에다가 스우시 크게 들어간 거는 근본이야. 다음은 나이키 챌린저. 심플한 쉐입에다가 스우시 큼지막하게 들어갔잖아. 약간 볼텍스 같기도 하고 오히려 얘는 컬러 믹스가 어느 정도 돼줘야지 느낌 있는 신발이랄까. 너무 올백, 올검 이런 거는 오히려 간지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편하게 신고 나가서도 편하게 신는 거. 러드 슬리퍼. 러드가 편집샵인데 좀 괜찮은 실루엣으로 신발들을 많이 내놓더라고. 키 높이가 또 으뜸입니다. 성장기 때 약간 키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친구들은 교복에 이런 거 하나 신어주면 느낌이 있잖아요. 학교 가서 갈아 신으세요. 삼선 슬리퍼 이제는 그만합시다. 두 번째 사연은 20대 초반. 안녕하세요. 이제 곧 군대를 가는 21살 학생입니다. 요즘은 쇼핑이 어려워요. 군대 가기 전이라 신발 사기가 아깝달까? 지금 구매를 하면 입대 전, 휴가 나와서 제대하고 나서도 신고 싶은데 그런 신발 없을까요? 욕심쟁이구만 이 새끼가 이거. 전역하면 신발 다 다시 사야 한다고 하는데 좀 부담이 돼서 한번 구매할 때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미 전역하고 예비군도 다 끝나셨겠지만 그래도 저보다 더 오래 사셨으니까 패션 사이클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형이 첫 번째 너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바로 나이키 에어포스 새끼야. 올백 하나 사도 괜찮고 컬러 살짝 장난친 것들도 괜찮아요. 예. 아 요거는 좀 빡셀 수도 있겠다. 요것도 좀 빡셀 수도 있겠다. 차라리 이런 거. 나 10대 때도 정말 많이 신었던 신발이고 유행 뭐 이런 거에 민감하지 않고 너가 지금 만약에 군대 가기 전에 산다면 지금도 신고 휴가 나서도 신고 제대하고도 신을 수 있는 신발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키 에어포스 1이다. 두 번째는 뭐야? 뉴발란스 1400 새끼야. 이건 조금 더 뉴발란스 라인 중에서 고급스러운 라인인지 가격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사두면은 네가 주구장창 잘 신다가 리셀하게 해도 좋아. 그러니까 군입대 전에 사가지고 좀 신다가 제대하고 나서 만약에 이게 질렸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리셀을 하더라도 그만한 이득을 취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데이브레이크 SP9. 언더커버 콜라보는 살짝은 좀 그렇고요. SP9 가격 괜찮을 때 하나 구매해주는 거 좋지. 이거는 만약에 지금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러면은 구매하지 마. 휴가 나와서 구매하든지 중고로 구매하든지 해가지고 아 휴가 나와서 어떤 룩에 신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 신발 신으면 되는데 한 가지 내가 이야기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너무 스키니진 핏의 바지에다가 매치하는 거는 멋있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이 있는 바지에다가 매치해주면은 아 이것도 스타일리시한 느낌, 감성 바로 오라이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이라고요 선생님. 다음은 독일군. 독일군을 취급하는 브랜드는 너무 많은데 어떤 신발을 사야 되냐, 내가 한 가지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마르젤라 독일군이랑 리오파 독일군. 가성비로 가고 싶다 하면은 아디다스 독일군. 아 난 독일군은 많이 신지 않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충 신을 막 신을 독일군이 하나 필요합니다 하면은 슈펜 비슬로 콜라보까지 괜찮아. 다음은 컨버스 원스타 한별. 요 원스타도 광이 살짝 이렇게 싹 돌면서 힙스러운 느낌이 들거든. 굉장히 쿨하게 매치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10대한테 추천한 척 테일러처럼 기본 신발로 신어도 괜찮은 스니커즈입니다. 그 다음에 추바스코 아즈텍. 아 요즘에 막 그냥 너무 싸. 5만원에도 팔고 막 그럽니다. 옛날에는 23만원이 됐는데 얘네들은 추바스코만의 보헤미안스러운 감성이 있잖아. 이런 것도 하나쯤 구매해주고 휴가 나와서 여름에 신어주면 예쁠 것 같아. 세 번째 사연은 20대 중반이야. 형 나는 회사원인데 운동도 꾸준히 하고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20대 후반 평범한 남자야. 데이트할 때는 카페 다니거나 편한 데이트하는 거 좋아하고 운동도 다니는 편이라 애슬레저로 캐주얼 추리닝을 많이 입는 편인데 스포티한 신발 하나 추천해줄 수 있을까? 추리닝에도 어울리고 가끔 믹스매치로 데이트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신발들이 좋을 것 같아. 뻔한 것도 좋고 형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괜찮은 신발도 알려주면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예. Yeah. 믹스매치도 괜찮고 애슬레저룩으로 활용하기도 괜찮은 그런 신발을 추천해달라는 거 아니야. 나는 가장 추천해주는 거는 아스트 젤카야노. 사실 키코 콜라보가 가장 예쁘긴 한데 이거 있지. 키코팀을 아예 그냥 자기네 디자인팀으로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제작한 거 있잖아 이거. 요것도 이제 활용도가 굉장히 좋고 아니면 좀 이렇게 실버 섞인 신발들 키코가 디자인으로 참여했거나 콜라보 제품으로 구매하는 게 좋은데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된다면 젤카야노 14도 충분히 멋있는 신발이야. 그리고 기능적으로 너무 완벽해. 신발의 착용감 편함의 정도는 어디에도 꿀리지 않는 신발이야. 아니면은 살로몬 XD6 애슬레저룩 추리닝 이런 거랑 또 같이 엮을 수 있는 게 요즘에 또 열풍이 불고 있는 아웃도어란 말이야. 디자인적으로 혹은 감성을 아웃도어로 가져가는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들이랑 같이 매치했을 때 더 멋있지 않나 싶어. 그 다음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거 나이키 탄준입니다. 예. 디자인이 아주 뭐 심플하지. 이건 데일리룩으로 코디로도 활용하기 괜찮고 외국인들이 탄준 요거 그냥 데일리화도 정말 많이 신거든. 약간 흰 검으로 가면서 디자인도 비슷한 것들 있잖아 이런 거. 이렇게 딱 이제 구멍 하나 에어 뚫려 있고 로쉐런 이런 것들 조금 더 날렵하고 둥글스러운 느낌이 있지. 근데 나는 디자인적으로 가장 내 취향인 거는 탄준이야. 요거 메쉬로 돼 있어가지고 겨울에 신기에는 살짝 좀 야매때할 수 있겠지만 겨울에는 그냥 실내에서 신고 봄, 여름, 가을에는 데일리룩으로 활용해도 믹스매치로 신어도 애슬레저룩으로 이용해도 정말 그냥 손색이 없는 그런 신발이라고요. 요거 강추드립니다 선생님의. 다음은 20대 후반. 형 나는 패션업계 종사하고 있는 20대 후반 남자야. 요즘 죄다 나이키 신발만 신는 것 같아서 유니크하고 남다른 신발을 찾고 있는데 역시 나이키가 예뻐서 큰일이네. 내가 돈이 많으면 고가의 나이키 콜라보를 사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들어오듯 넣는 족족 떨어지고 해서 지금 10만원 10만원대 사기 괜찮은 신발 하나 추천해줄 수 있을까? 뭔가 일반적이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렇지. 패션계에 종사하는 새끼들은 일반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 이런 새끼들한테는 추천해줄 신발이 있어. 기본 신발을 신더라도 문스타를 완전히 추천해주고 조금 더 괜찮은 거 구매하고 싶다면 스튜디오 니콜슨 문스타 콜라보 제품 아주 예쁩니다. 그냥 이런 뉴트럴 톤, 베이지, 도브 이런 류의 컬러감으로 가주면 더 예쁜 것 같아. 그리고 특히 패션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150만원 벌면은 140만원짜리 신발을 한 번쯤은 사봐야 돼. 그 제품에 대해서 경험을 해봐야지 여러 방면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돼. 단순히 그 신발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발을 신음으로써 얻어지는 경험들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런 것도 또 주의 깊게 봐주면 되고 또 이제 패션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신는 신발이 아디다스입니다. 왜 이렇게 아디다스 자꾸 미냐고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현실이야 새끼야. 패션 브랜드 룩북이나 디자이너의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디렉터들의 신발 봐봐. 아디다스 신는 사람 정말 많다니까. 가젤도 똑같아. 이런 것들을 아디다스 캠퍼스 완전 클래식이야. 캠퍼스도 괜찮고 이게 완전 빈티지 클래식 오리지널로 구매해주면 더 좋아. 그 다음에 또 추천해줄 건 나이키 블레이저. 블레이저도 뭐 유행은 딱히 하진 않지만 하나쯤 사두면은 정말 괜찮은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거 사카이 콜라보한 거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 20만원대면 구매할 수가 있거든. 그것도 한번 욕심내가지고 구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이키 사카이에 열광을 하지? 그런 거 생각해주면서 한번쯤 신어주면 괜찮을 것 같고 블레이저도. 그리고 하나 더 추천해줄 거는 마르니 스니커즈 하이탑. 그 미아레아스로 느낌 나면서도 조금 더 정제된 스타일이란 말이야. 일그러져 있는 듯한 그림으로 캔버스를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요게 또 그렇게 유니크해요. 그리고 마르니가 또 이제 패션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신발도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불싸다 그러면 아스토플렉스 데저트 부츠. 요것도 좋아. 그냥 20만원대에 사기 정말 괜찮은 가성비 데저트 부츠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비싸게 가고 싶다면 알드
골든이나 드레이크스 이런 걸로 가야지. 약간 캐주얼하게 입는다고 했을 때 자주 활용하는 신발이거든. 그냥 청청 패션에다가 요거 하나 매치해줘도 약간 좀 외국 간지가 나. 다음은 캠퍼. 얘네 신발이 굉장히 유니크해요. 양쪽 신발 다르게 나오는 라인도 있고 여러가지 라인이 있는데, 내가 캠퍼를 내 이 전두엽에서 이렇게 뽑아내게 된 거는 아더에러 콜라보한 이 제품을 보고 나서, 아 얘네들이 스물스물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점점 더 올라오려고 준비 중이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 신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괜찮지? 그 다음 사연. 피디야, 나는 30대 초반인데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간지나는 신발 하나쯤 사고 싶어서 신발 한두 개 정도 확실히 돈 바르고 싶은데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 신발도 주식처럼 매수해야 될 때가 있잖아. 나보다 너가 패션에 쏟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너의 인사이트를 몇 개 추천해 줄 수 있을까? 샀는데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널 원망할 생각은 없고 나도 구매하는데 참고만 하고 싶으니까 부담 없이 추천해 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어, 이 새끼 아주 그냥 내 생각이란 게 제대로 박혀있구만. 어, 첫 번째 추천할 제품은 아크네 페리레이스럽. 좀 괜찮은 신발 사고 싶다고 돈 쓰고 싶다고 하면 요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아크네가 신발이 생각보다 괜찮아. 신발은 생각보다 잘 만듭니다. 예. 다음은 드레이크스 부츠 같은 거. 요즘에 클래식 가장 트렌디하게 하는 데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입 모아서 드레이크스라고 말합니다. 하나쯤 장만해줘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괜찮습니다. 예. 다음은 뭐 근본 알든 9901 요거 하나 사주면은 그냥 뭐 경조사가 있거나 클래식하게 입어야 될 때 요거는 알든에서도 캐주얼하게 신을 수 있는 더비거든. 그다음 6243. 너 클래식한 스타일을 평상시에 즐겨 한다면은 요거 알든 6243도 괜찮고, VD992. 아, 요거는 그냥 따라올 자가 없는 무드질의 최강자. 일본 간지 제대로 나는 거야. 완전 빈티지 복각한 리바이스 신어주고 992 신어주는 순간, 아, 그 간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뉴발란스 990M. 뉴발란스 990M도 클래식하게 신어주기 아주 괜찮고, 조던이 없다면 조던 원 스타피쉬. 로우로 오지가 나온 거는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거 요즘에 주가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예, 활용도가 정말 괜찮은 아주 그냥 포인트로 제격인 신발이에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연자 얘기 한번 들어볼게. 형, 나는 이제 막 취업한 20대 중후반 남자인데 첫 월급으로 부모님 신발 하나 사드리고 싶어서 그냥 나이키 뉴발란스 사주면 될까? 사실 내가 어떤 선물을 드려도 정말 좋아하실 것 같지만 부모님 니즈에 맞춰보고 알아서 구매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네. 막 비싼 신발보다는 실생활에서 많이 신으실 것 같은 적당한 신발 선물 드리고 싶어 추천해줘? 부모님은 새끼야, 편한 게 최고다. 첫 번째로 추천해주신 바로 호카오네오네 클리프톤. 얄쌍한 느낌으로 괜찮게 신을 수 있는 요거 그냥 검정 색깔, 흰 색깔 이런 거 좋아해. 근데 흰색은 또 별로 안 좋아하신다? 막 더러워진다고. 그냥 검정 색깔 이거 클리프톤 하나 사주면은 아주 그냥 괜찮게 신으실 거야. 근데 이게 좀 겨울엔 좀 추워요. 메쉬로 돼 있어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선물 드리면은 막 겨울에 들고 신으신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조금 요거는 여름 때나 봄, 가을 이럴 때 선물을 드리면 좋고. 브룩스 신발 이거는 정말 편한데 매장 가서 신어보고 사주는 게 가장 베스트야. 착용감도 다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이런 것도 막 이제 기능적으로 들어간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부모님들의 거의 뭐 명품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아식스 솔타매직도 괜찮아. 부모님들 가끔씩 나이 되면은 형형 색색한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아식스 솔타매직. 다음은 뉴발란스 프레시폼. 이거는 내가 부모님 사드렸어. 가격도 괜찮고 지금 디자인도 뭐 깔끔해가지고 뉴발란스에서 하나 사서 편하게 신기에 괜찮은 신발. 너희들이 어떠한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 그냥 다섯 가지 경우의 수를 누구 형이 이제 추천을 해준 거니까 거기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신발을 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새끼야. 큐.